안녕하십니까. 해피 투나잇 박성광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철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전지킴이 여름 안전 사고 대책 위원장 박영진 위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씨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전지킴이. 야, 여기는 시원하네. 좋은 일 하시는 분입니다. 예.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질병에 걸리기 쉽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맞아. 여름에는 위생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아, 손발을 깨끗이 씻지 않을 경우에는 눈병에 걸릴 수가 있어. 아, 이럴 때는 맞습니다. 즉시 예. 치과에 가서 예. 치과 의사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그대로 하면 돼. 야, 눈이 아픈데 왜 치과 의사만 들어요? 너 치과 의사한테 가서 아, 눈 아파서 왔습니다 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안과 가세요 그러죠. 치과 의사도 말대로 하라고. 안과 가면 되겠네요. 치과에서 말한 대로 얼마나 친절하게 말해줘. 안과 가세요. 안과 가면 돼. 아, 처음부터 그냥 안과 갔으면 됐네요. 그럼 처음부터 손발 깨끗이 씻으면 됐잖아. 애매하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애매해? 장난해요? 어? 안전관리대책위원장인 사람이 뭐야 지금?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라는 거야? 아니면 위험하게 바라는 거야? 뭐야? 왜 나한테만 그래? 세상 사람들 다 애매한데. 뭐? 재수학원 원장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대학에 붙길 바랄까? 내년에 다시 재수하길 바랄까? 이게 애매해, 이거 애매해. 어? 안 그래? 어? 애매하잖아. 어? 그만. 너는 박지성이 널 좋아하길 바라냐? 안 좋아하길 바라냐? 안 좋아해! 안 좋아하길 바라. 안 좋아하길 바란다고? 근데 막상 안 좋아하면 봉성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뭐 이거 애매해, 이거. 여름하면 바다, 바다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어? 어. 바다가 떠오릅니다. 네. 예.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뭐가 있을까요? 뭐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강과하는 부분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무리하게 일광욕을 하다 보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일광욕 하지 마. 비가 오는 날에 원래 해 안 떠서 일광욕 못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누가 하라고 그랬어? 비가 오니까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 말이 틀렸냐? 아, 어? 그냥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그거 얘기. 알았어, 알았어. 어,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지면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어. 예.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전화기를 꺼내서 신고를 해. 여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좀 구하러 오세요. 예, 저 침착한 사람이. 예, 왜? 왜?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냐? 물에 안 빠진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 물에 안 빠져도 신고해? 아, 물에 빠지면, 아, 물 빠졌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 어떻게 전화하냐고? 그래! 전화기를 꺼내서 119에 신고를 하면 돼. 누가 전화를 어떻게 하냐가 좀 모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면 전화를 못 해요! 물에 빠지기 전에 전화하세요, 그럼. 나봐. 이거 왜 이래? 이러다가 안전사고 이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왜? 내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야. 여름철 또 식중독이 또 위험하단 말이야. 식중독. 그래. 내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제대로 해? 제대로 할게. 어? 잘 들어.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한 음식 먹지 마. 됐어, 끝. 딱 청취해. 자, 나가는 문이 어디야? 다야? 다야, 이게. 다야? 다지, 그럼.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아니,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거 아니야? 어? 유통기한 확인해라, 어? 뭐야, 물 끓여 먹어라, 어? 냉장 보관해라, 이런 말. 아, 알았어, 알았어. 유통기한 확인해라, 물 끓여 먹어라, 냉장 보관해라. 됐을 것. 됐지? 내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면 어떡해? 내가 할 얘기를 네가 똑같이 하면 어떡해? 에이, 답답하네, 이거. 내가 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미수가 돌아와. 난 너밖에 없어. 뭐야? 다른 얘기 하래매. 다른 얘기 하잖아, 지금. 뭐? 주제랑 관련된 다른 얘기! 알았어, 알았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미수가 돌아와! 야! 물속에 빠져서 아! 수척했던 미수가 돌아와! 다리가 아직 남았잖아!